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오늘은 북토크 형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중에 책을 많이 읽고 쓰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초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좋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목사가 책을 읽고 쓰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 목사님, 일단 성함만. 저는 제천에 살고 있는 이강덕이라고 합니다. 네, 이강덕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그 학력과 목회 경력을 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우리 지금 이 부토크를 인도하시는 이신건 선배님의 후배입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BA 학위를 했고요. 동대학원에서 MA 학위를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STHM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디민 과정을 수료했고요. 지금은 목회에 전념하고 아시아 있습니다. 연합신학대학교에 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지금 강의도 하신다고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맡고 학생들과 함께 좋은 그런 경험들을 쌓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 교회를 어떻게 담임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은 제천에 있는 세인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50명 정도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지체들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교회 이름이 세인교회인데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됐는데요. 행복한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독립교회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제천 성결교회라고 제천에서 가장 오래된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10년 전에 나오셔서 독립교단에 속하여 계시면서 어쨌든 목회를 하시는데, 저 뒤에 목사님 얼굴이 잠깐 가렸는데, 이런 형태로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저는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세인교회당의 이제 전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제천 세인교회 이 강덕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는, 제가 신학자였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쓰는 사람이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분명히 설교를 하고 목회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책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한국에 책을 많이 진열은 해놓는데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대화를 보면 책을 안 읽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고 또 책을 읽다가 세 권의 책을 쓰신 자랑스러운 후배가 양평, 제가 사는데 가까이 제천에서 목회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렵지 않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책을 특별히 읽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제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목회자가 책을 읽지 않으면 목회를 할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지성과 또 영성과 감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목회자가 실력을 키울 때 가능한데, 그 실력은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고 교육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읽게 되니까 기독교를 최고의 종교라고 하죠. 그렇죠. 성경책을 읽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또책 읽어야 될 필요성도 생겼나요? 아, 물론입니다. 아. 뭐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텍스트만 갖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컨텍스트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 책을 읽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앞으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심지어는 제가 좀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연과학까지 포함해서 목사는 정말 책을 두루 섭렵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천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잠시 목회도 했고 이제 주로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역시 책을 읽지 않으니까 했더만 또 하고 했더만 또 하고 시대에 뒤진 이론을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앞서가는 그리고 더 좋은 이론이 있으면 읽고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목회자도 성경을 읽는 눈을 계속 발전시켜야지 낡은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시대에 뒤진 사람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뭐 저와 비슷한 동기로 책을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진절하고 또 책을 독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늘어나는 건 다행인다마는 목사님들이 책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글 솜씨도 있어야 되지만 목회가 바쁘잖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목회가 많습니까? 예배도 많고 뭐 신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책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흔히 목사님 책을 써도 설교집이나 뭐 가벼운 수필집 정도 쓰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단순히 설교집이나 그런 가벼운 전도 책자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내용이 풍부한 책을 여러 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과정에서 왜 책을 쓰세요? 그건 좀 궁금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쓰는 이유는 뭐 굉장히 조금 얄팍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들이 한명 있는데 제 아들이 저와 함께 같은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한테 배웠던 제자이기도 한데요. 아, 김요한군이라고. 이요한입니다. 아, 참 이요한. 미안합니다. 남의 성을 예. 함부로 잊었네요. 이요한군이 저한테 배웠던 학생으로서 또 아버지를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네, 이요한군을 신학교에 보내서 지금 예, 전도사로 활동하고 전도사 있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제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남겨줄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재산을 남겨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부분에 무슨 세속적인 부분에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남겨줄 것도 아니고 제가 남겨줄 것이 결국 제 서재에 있는 책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권 읽으면 반드시 후기를 남기는데 그 후기는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제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언 같은 글을 책 뒤에 남기다 보니까 그 글을 잘 써야겠다. 물론 진정성을 갖고 쓰는 것이지만 잘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제 아들이 그 글을 볼 때, 나름대로 그것들이 하나의 촌철살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글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쓰는 이유는 그것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은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쓰다 보면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책이 되고요. 그 책은 결국은 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래서 책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책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저에게 있게 됐고요. 또 그걸 묵다 보니까 결국은 책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을 많이 썼고 번역한 사람인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건강도 해치고 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아직도 충분한 보상, 특히 번역서는 굉장히 힘든 것과 달리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주는 감화력이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큰 감화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과거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남겨놓는다 하셨지만 그 책을 쓰다 보면 목사님의 목회에 관한 글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 기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사가 전체 교회사도 있지만 개개개 교회가 한국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볼때한 교회가 흘러간 이야기를 정리할 때 후배들이 남긴 책을 보고 목사님들은 이런 분이 계셨고 이렇게 책을 썼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지금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구나 할때 많은 자양분과 또 교훈을 얻으리라고 저는 봐요. 아마 예. 말씀은 안 하셔도 성도들에게 내가 목회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들에게도 유익을 주고자 하는 동기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네. 예. 정말 한국 교회 목회가 바쁩니다.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새벽기도 뭐 예배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신방 또 정치 인간관계 등등 해서 사실 책을 쓰는 경우는 시간이 없고요. 또 책을 쓸 때, 책을 낼때 일정한 또 경비도 들어가고 해서 참 쉬운 게 아닌데요. 언제 책을 읽고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일단 지금은 책을 읽으십니까? 책을 읽는 시간과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실래요? 예, 저는 1년에 제가 목표한 독서량을 100권 정도로 정했습니다. 미리 뭐, 정해놨군요. 예, 뭐, 시쳇 말로 백독백독 하는데,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진행해 온 지가 거의 한 10여 년 이상이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제일 먼저, 그 독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전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오전 시간은 책을 읽는 데에 전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책을 읽어왔습니다. 1년에 100권을 읽으려면 한 주에 두 권을 섭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독서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약간의 뭐 부분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목회자들이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없는가? 제가 목회를 금년에 31년째 하고 있는데 이모저모를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들의 어떤 정력을 소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모임을 줄이지 않으면 또 쓸데없는 자투리 시간에 대한 것들을 독서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100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서재에서 오전까지 책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서재는 제가 LP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LP 음악을 통해서 나오는 LP의 그 턴테이블 통해서 나오는 아날로그 음악과 그리고 제가 케냐 A 같은 그런 드립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드립커피 한 잔, 그리고 제가 읽어야 할 독서 양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오전 시간에 책을 읽으면, 제 소재는 정말 천국입니다. 오전 사실 저도 시간에, 예.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인데 음악을 늘 틀어놓고 책을 읽어요. 잘못하면 음악이 내 사색을 방해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음악을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일정한 부분 뇌에 자극을 주고 영향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커피는 이제 인간을 좀 각성시키는 네,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죠.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식사까지 보통 시간이 어떤 경우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겨울에는 깜깜해가지고 다시 또 자고 예. 일어나는데 아주 이 몸이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다시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안 주무시고 식사 때까지 한 두세 시간 정도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9시 시간이 정도 식사를 하니까 그 시간에는 책을 읽는데 너무 좋은 그리고 목회 시간이고요.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또 남은 시간, 저녁 시간은 TV보다는 채널 더 가까이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TV를 시청하는 것은 앵커 브리핑 이외에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딱 예, 골라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것도 시간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시간과 방법에 관하여 얘기했고,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한번더좀 궁금한 게요. 책을 읽는 의미, 이게 내 개인에게, 그 다음에 목회에게, 혹은 또뭐 아들에게도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또
책을 이렇게 출판하는 것이 경비도 많이 들고, 또 남들 보면 뭐 잘났다고 책을 내느냐, 목사가 목회 안 하고 책 썼느냐, 책 보느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출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계속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책세 권을 쓰셨어요. 곧 소개하겠습니다만, 독서와 출판이 특별히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에게 주는 의미, 목회에게 주는 의미, 이런 것을 예, 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 독서는 제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주는 작업입니다. 설교 준비에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예. 의미다. 설교가 얄팍해지거나, 설교가 무질서해지거나, 아니면 설교가 내 이야기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서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독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와 설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중간에 말을 자른 것이 됐는데 주석서도 많이 보시는 예, 편이시죠? 주석서를 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부연한다면, 일단 주석은 맨 마지막에 봅니다. 예, 설교를 할때 보지 않고요. 언제 보더라도 그래도 몇권 정도는 보십니까, 보통? 보통 제가 한 번에 보는 것 설교를 같아요. 볼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이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WPC라는 주석과 한국말로 번역이 예,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지금 뭐 어떤 표절에 대한 부분에 의심을 받는 그래도 학문적으로 부분들이 그래도 꽤 권위 있는 예, 주석서죠. 그렇습니다. 그 책을 많이 보고요. 그 책은 뭐를 보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냐면 세컨드리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제가 아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WPC가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돼서 WPC 주석을 보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설교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보는 주석은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국제성서 아, 주석이라는 그것도 주석이 뭐 있습니다. 굉장히 중평 있는 저는 본인의 책을 다 모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석 최고의 중에 학문적인 예, 굉장히 좋아하는 주석서죠. 주석 사실은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설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아웃라인을 볼 때는 요새 잔이 보는 주석 중에 하나가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현대성서 주석을 봅니다. 이세 가지는 저에게는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준비에 중요한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먼저 답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곧 소개하겠습니다만, 목사님의 책 보면 인문학적인 책도 적지 않게 읽으셨어요. 소설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인문학적 책과 소설책도 스피치나 글 쓰기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예, 뭐 혹은 예화에도 도움 되시나요? 물론입니다. 요즘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습니다. 학력도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목회자 한 설교를 듣는데 회중들이 이 설교를 들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3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3분은 설교의 도입 부분인데 도입 부분은 곧바로 성경 텍스트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읽은 대체적인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책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책 그리고 시 소설 심지어 산문 같은 그런 문학적인 작품들을 도입해서 성도들이 설교에 들어오도록 몰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법론을 만들고요. 그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 성경을 읽어도 나와 관련되지 않는 성경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데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바로 본문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왜저 본문을 택한 거야?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는 설교 처음에 들을 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기부여, 이 설교가 내게 말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하여 인문학적인 서적이 좀 도움이 통찰이 된다는 굉장히 거죠. 됩니다. 예, 굉장히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 시작하시진 않겠지만 물론입니다. 네. 책 속에서 있는 어떤 인간학, 인문학적인 통찰을 성도들의 어떤 잠든 영혼을 깨우면서 성경으로 안내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쓰신다. 뭐 한 가지 뭐 좋은 예를 드린다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떠나신 박안서 선생님이 계신데요. 소설가시죠. 네. 산문을 쓰시기도 하고 소설을 쓰시려고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이 예쁜 것이라는 산문집을 내셨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숙명여고를 다니셨는데 그 박안서 선생님께서 여고 시절 때 선생님,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포도주가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박안서 선생님의 동기들이 뭐 여고생들이니까 뭐 구슬 둘러가는 것도 깔깔대고 웃던 시기였는데 막 떠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 좋은 거, 좋은 포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안서 선생님의 은사 되신 선생님이 이놈들아 그렇지 않아.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숙성이 필요한 거야. 그 글을 읽을 때 참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설교에 쓰는, 도입에 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책을 읽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생각 없이 산다면 동물적인 본능 따라 사는데 생각은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언어가 없이는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는데 언어는 글 형태로 언어를 읽고 언어를 암기하고 숙독하면서 자꾸 생각을 넓히고 생각이 깊어져 가는데 아 그래서 책이 주는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책을 쓰시게 되면 성도들도 읽고 좋아하시고 이것을 목회의 하나의 유익한 방편으로도 사용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성도들이 이 어려운 책을 읽고도 도움을 받는다고. 예, 지금 저희 교회 뭐 자랑하는 자랑이 됐는데. 자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저희 교회의 남성 소그룹이 지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제목 타이틀이 성경 공부지만 사실은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택한 곳이 우리.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모략을 읽는다는 것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꽤 두껍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죠. 예, 너무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것은 담임 목사가 그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모략까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책을 선택해서 챕터 바이 챕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내공으로 쌓여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좋은 지금 하나의 목회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책을 많이, 책이 아니라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통해서 많은 정보를 선택하는데 목사들이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는 설교를 하면 그것부터가 이미 존경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면서 남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책을 좋아하시고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전달하면 교인들도 책의 소중함과 책을 읽는 것의 어떤 습관을 길들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짧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들이 있다면 한 권이든 두세 권이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뭐 물론 이전의 고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됐지만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 두 권을 꼭 좀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보네포의 나를 따르랍니다. 저는 사실 보네포,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를 읽으면서 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이 책을 만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바로미터를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잊지 못할 책 하나는 마틴 부부의 이운투두입니다. 이 책은 좀 심하고 어렵던데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마찬가지 이 책도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이 책은 굉장히 많이 리피티션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그 목회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나와 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항상 저의 목회의 어떤 목회 철학에 중요한 바로미터로 삼고요. 교회의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간을 객관화 하고 물건으로 돈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한 가지만 만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이거는 몇 년 전에 만난 거인데 이 책은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좋았던 책이라서 지금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의 랜던 킬키 교수가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랭던 킬키의 산둥수용소는 기독교 윤리학자거든요. 윤리학자인데 킬키가 중국에 있는 산둥이라는 수용소에서 여기는 아우슈비츠와 같지는 않지만 거기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기독교인의 어떤 내용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심도 있게 그려냈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동 깊었던 것은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허울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그 책에서 아주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렇게 비평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랭던 킬키의 산둥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인간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 향유 가치, 그다음에 그 창조 가치, 향유하고 창조할 수 없을 때는 수용 가치라고 태도 가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수용소 생활은 참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정말 중요한 본질을 거기서 파악하잖아요. 그 책이 그런 것 같네요. 네, 저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책 내용은 소개 못 드리겠지만 목사님이 세 번의 책을 쓰셨어요. 시골 목사의 행복한 글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시골 목사의 김기석 글 톱파보기, 그 다음에 이제 목양심서 이런 책이 있는데 시간상 이 책을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것이 아쉬운데요. 행복한 글 여행은 목사님이 어떤 책이라고 하신 거 처음의 책이라 보니까 사회과학과 놀기, 소설과 놀기, 김기석 글과 놀기에서 다른 분의 책을 읽고 이쯤에 서평한 형태인가요? 예, 북 리뷰어를 한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한 책이 27권인데요. 27권 전체 중에 김기석 목사님 책 3권을 빼고 나머지 24권은 인문과학적인 부분의 책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부분의 책들을 읽고 나서 제가 300권 중에 뽑은 책입니다. 뽑은 책이고요. 목사님이 감동받았던 가장 많이 감동받았던 책들 중에 24권 그리고 김기석 목사님 책 3권에서 첫 권도 그렇지만 두 번째도 시골 목사의 김기석 글 톱파보기 목사님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뭐 학자나 박사의 책을 읽고 서평할 수 있는데 목사가 목사의 글을 읽고 또 이거 한 권의 책을 내는 것은 참 예외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글이 감동을 끼치거나 이분의 목회에 대한 애로부터 많은 어떤 도움이나 존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오 목사, 이 김기수 목사님의 글을 책을 13권인가요? 13권입니다. 다 읽으시고 서평하셨더라고요. 그 분이 보면 상당히 뿌듯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도 내 책을 보고 이렇게 서평 책선등이 아직도 제자들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이 책의 내용은 김기수 목사님의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을 정리한 책이죠. 그렇습니다. 김기수 목사님 책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기수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목회자로서의 균형을 갖고 계십니다. 요새 진영 논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계가 시끄럽고 또 정치권도 시끄러운데
이분은 나름대로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또 인문학적 소양이나 하여튼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겨놓은 책들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아마 행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분만큼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책을 쓰신 분도 거의 없을 아마 없을 거예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목사님 닮고 싶어하는 하나의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파 감리교회 김규성 목사님 그런 사유가 깊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규성 목사님의 글을 읽고 또 서평한 것참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남이 쓴 글을 보고 읽고 도움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어떤 목사들 간의 어떤 가르침과 배움을 주는 만나보셨나요? 그럼요. 아, 네. 서로 만나봤고요. 행복했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이 책인데, 이 가까운 저 덕수, 아니 저쪽 가보면 남양면에 보면 이제 정약용의 생가가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그분이 쓴 많은 책 중에 목민심서가 있어요. 목민관이 관리가 어떻게 자기의 관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까? 근데 이 책을 목양심서라는 책을 보고, 아, 젊은 목사님이 목회에 관한 철학이나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것을 정리했나? 아우, 놀랍다. 아직 그런 나이는 됐나? 안 돼서도 나름대로 목회에 깨달은 바를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니까 목양심서 하나하나를 목회 또 양, 교인, 심리학적인 것, 소, 책 이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의 제목을 따서 이 책을 그렇습니다. 지으셨더라고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책은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같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반드시 칼럼을 쓰는데요. 그 칼럼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칼럼으로 끝낸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오늘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하나의 챕터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촌철살인에 대한 것들을 함께 적용하는 그런 글을 쓴 책이 바로 목양심서입니다. 그리고 2부에 이 책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젊은 집사를 췌장암으로 잃었는데 그 췌장암으로 잃은 집사의 유골기가 있는데 그걸 세상에 지금 소개하고 싶어서 2부에 함께 수록했습니다. 그 양의 이야기, 주로 그렇습니다. 양에는 심리학은 좀 인간의 마음을 좀 그렇습니다. 들여다본 거고요. 선은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책에 책을 관한, 읽은 거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나름대로 또 독특한 책인 것은 틀림없네요. 네, 창작적이다. 좀 독창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나이가 드셔서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는 이렇게 해야 좋더라라는 목양심서 그 내용도 꼭 쓰셨으면 하는 한번 부탁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앞으로 출판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북 리뷰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쓰었지만 제가 지금 책을 출판하고 싶은